아변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영주 노벨리스가 영주 등 8개 중고등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로봇 코딩 대회를 열었습니다. 노벨리스는 2019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로봇 코딩 교육을 진행한 결과 영주와 문경 지역 학교 10여 곳에 로봇 코딩 동아리가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노벨리스는 이 가운데 장학팀을 선발해 우리나라 최대의 로봇 대회인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